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제가 완전 최근에 푸켓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여행을 갔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피드 업로드를 평소보다 훨씬 자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푸켓에서 올렸던 사진들에 대한 질문들을 몇몇 분이 DM으로 좀 물어봐 주셨어요. 막 카메라는 어떤 걸 썼고, 어떤 어플로 사진을 찍었고, 셀카를 찍었고, 이런 거를 물어봐 주시길래 오늘 영상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어떻게 찍고 보정하는지 제가 2년 전에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름 업데이트된 것도 있고 조금 바뀐 보정법도 있으니까 2년 만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버전으로 인스타그램 사진 보정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4가지 버전의 사진 예시를 준비를 했어요. 같이 한번 하나씩 원본이랑 비교하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모든 사진들, 거의 99.9%의 모든 사진들은 이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그 왜곡 현상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옛날에는 무조건 셀피도 진짜 95% 이상은 다 기본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진짜 너무 그 피부나 여러 가지가 못 봐주겠는 거예요. 요즘에는 소다로 많이 찍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예시는 바로 풍경 사진입니다. 지금 이거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는 보정을 아주 열심히 한 제가 묵었던 호텔 앞에 이렇게 바다가 저기 끝에 살짝 보이는 그런 풍경인데요. 원래 이랬습니다. 완전 느낌 다르죠? 완전. 저녁 6시 8분이라고 적혀있죠? 노을이 막 지기 시작해서 여기 뒤에 보면 약간 노르스름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진에 왠지 잘안 나왔고 이날 날씨가 흐렸어요. 그래서 하늘이 막 파랗다거나 이러지 않았고 좀 전체적으로 획기 돌고 약간 먹먹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황색 나무의 그 색감을 살리면서 뒤에 살짝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 노을의 감성을 같이 살려서 보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은 우선 요 편집을 들어간 다음 저는 항상 이 기본 카메라에서만 편집을 해요. 다른 어플은 쓰지 않고요. 제 사진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비거든요. 저는 항상 이 대비를 조금 많이 낮춰서 몽글한 느낌을 확 내는데 이걸 저는 한40 정도까지 낮춰서 살짝 그 뽀용해진 느낌, 몽글해진 느낌을 살려볼게요. 확 다르죠? 이렇게만 해도 벌써 한 40%제 느낌 나거든요. 아직 색감이 전체적으로 조금 칙칙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자연에서 특히 노을이나 하늘을 살릴 때는 여기 휘도로 먼저 갑니다. 얘를 또확 올려주는 거예요. 얘도 한 40, 45? 휘도를 안 만졌을 때, 만졌을 때. 여기 중간쯤에 있는 이 노르스름한 노을이 더잘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하이라이터랑 그림자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늘이 조금 뭉개지게 안 예쁘게 나왔을 때는 하이라이터를 오히려 올려버리면 하늘이 다 색감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낮추기. 한 15? 요 정도 낮추고 전체적으로 이 우중충한 느낌을 조금 더 살리고 싶어서 밝기를 한15 정도 올려주고요. 저는 그 저녁 6시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온도를 조금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채도를 확 올려버리면 갑자기 여름, 한여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채도를 건드리지 말고 바로 옆에 색선명도. 이 색선명도를 한 25? 요 정도 올려버리면 원래 갖고 있던 그 색의 선명도만 정말 살짝 살아나는 느낌? 저는 이 노을 지는 거를 더 뭔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따뜻함을 한 20, 20, 25? 요 정도 올려줄게요. 하늘의 느낌이나 진짜 제가 원했던 노을, 그이 주황나무의 색감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녁 6시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노을 풍경 사진이 정말 제대로 잘 살았죠. 이 보정 방법은 하늘 찍을 때, 풍경 찍을 때, 노을 찍을 때다 항상 적용을 시키는 방법들이라서 여러분도 항상 좀 머리에 생각을 해두시고 보정을 하면 요런 예쁜 색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예시는 남이 찍어준 내 사진. 사실 남이 나를 찍어줄 때 여러분 아시죠? 보정보다 중요한 게 뭐다?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과 포즈를
좀 내추럴하게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빠가 제 사진 찍어줄 때 정말 자연스럽게 표정과 포즈가 잘 나오고 진짜 평소에 안 하던 과감한 포즈들 이런 것도 많이 시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마음 편한 친구, 뭐 남편, 남친, 뭐 가족이 있다면은 최대한 다양한 포즈로 최대한 다양한 사진을 남겨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하트를 미리 눌러놨었거든요. 근데 뭔가 바다의 색감이 굉장히 무서운 바다색이지 않아요? 약간 수심 엄청 깊을 것 같고 약간 그런 파랗고 연두의 에메랄드빛이 아니라 조금 어둡게 나와서 이런 것만 색감을 좀 보정하면 예쁘겠다 싶어서 제가 보정을 한 애프터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에요. 갑자기 뭉캉 필터를 빡 뿌렸죠. 뭐 배경 다 너무 예쁘고 좋은데 여기서 어쨌든 주인공인 내가 너무 요따시만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살짝 크롭을 해줘서 오른쪽 위에 나온 저 섬도 살짝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섬을 나오게, 그리고 여기 손잡이는 굳이 이 사진에 두 개가 다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을 잘라주고, 그리고 바다의 수평을 보면 오른쪽이 살짝 올라갔잖아요. 그런 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수평을 약간 요렇게 마이너스 2 정도 해서 수평이 딱 맞게 요거를 먼저 맞춰주는 거예요. 제 사진에 가장 제가 핵심이라고 했던 바로 대비를 먼저 만져줄 텐데요. 마이너스 한 40 정도로 내려주면 제가 원하는 뽀용한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뭔가 어두워, 어두침침하죠. 그럴 때 모래랑 휘도를 살짝 올려주고, 저는 한 40 정도면 예쁠 것 같아요. 밝기를 약간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하늘도 파랑, 바다도 파랑, 그다음에 요거 보트도 파랑.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휴양지의 그 몽글몽글한 분위기를 표현을 할 땐 전체적으로 살짝 더 따뜻함이 추가되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한 10 정도의 따뜻함을 넣어볼게요. 되게 미묘한 차인데 요게 되게 또 느낌이 달라요. 여기서도 채도로 올리기보단 색 선명도를 살짝 잡아주면 조금 더 생동감이 있어질 것 같아서 조금 칙칙했던 사진이 갑자기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요. 원본은 조금 수심이 깊어 보이는 살짝 무서운 그런 바다의 느낌이었다면 지금 보정을 한 사진은 좀 에메랄드의 해변가 바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주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세 번째 종류의 사진은 바로 물건 사진들인데요. 바로 요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수박 선글라스 모자 그리고 제 레드 이 패디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찍었는데, 평상시에 뭐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화장품 사진, 향수 사진, 그리고 카페 가면은 카페 음료 사진, 이런 물건 사진도 정말 많이 찍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 저는 비슷한 그런 보정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포인트 알려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의 원본은 어땠냐면 두둔! 갑자기 죽어버렸죠, 색감이? 이 칙칙한 원본을 한번 살려볼게요. 근데 요거는 좀 독특하게 대비가 약간 낮게 설정이 돼서 애초에 찍힌 사진처럼 약간의 그 노이즈 낌? 약간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는 거의 건들지 않고 한 10 정도만 낮춰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색감도 확 죽었고 밝기도 확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올려주면 밝은 부분이 더 밝아지면서 색감이 조금 더 날아가는데 이거는 이미 색감이 많이 죽어있잖아요. 저는 이럴 때는 하이라이트를 오히려 낮춰줘요. 이 밝기를 가서 밝기를 한 30 정도로 확 올려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직 살짝 이 죽어있는 색감을 살려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풍경사진 색감 살릴 때는 휘도를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휘도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받은 부위를 더 빛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풍경사진 찍을 때는 이미 자연광에서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휘도를 올려줬을 때 여기저기 막 빛이 싹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색감이 살아나는데, 이렇게 물건 위주의 사진을 찍을 때는 굳이 빛을 밝혀줄, 휘도를 높여줄 필요는 없고 이렇게 채도를 살려주는 게 휘도를 살려줄 때보다 조금 더 제품 하나하나 잘 살아 보인다. 제품 사진 찍을 때는 휘도 아닌 채도,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사진이 차가워 보여.
뭐 어떤 여행지를 가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다를 품고 있는 여행지들, 휴양지들은 따뜻한 느낌을 확 주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따뜻함을 한 20 정도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아까 원본은 발색도 막 다 죽여 보였는데 보정 후는 확실히 사람의 발색 같은 느낌이 나죠. 감성적인 제품 사진을 찍을 때는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마지막 사진 예시는 바로 셀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가장 꿀팁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진을 골랐냐면 개인적으로 제 이번 푸켓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탑3에 드는 바로 이 수박 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거 원본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난 이랬어요. 갑자기 굉장히 웃기지 않나요? 요거랑 이거랑 왜 이렇게 웃긴 거지? 우선 이 전에 알려드렸던 세 가지 사진 예시와 완전 다른 거는요. 얘는 기본 카메라로 찍지 않고 애초부터 소다로 찍었어요. 소다로 찍어서 그런지 피부 보정 같은 것도 원본이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그 턱선 같은 데나 제가 설정해놓은 뭐 이렇게 중안부를 살짝 줄이는 그런 효과들이 다 적용이 돼 있어서 뭐 기본 카메라로 찍을 때의 내 셀피의 느낌과는 확실히 조금 더 다듬어진 모습이다. 그러면 소다 어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짠! 이렇게 제 얼굴 나오고요. 보면 여기 밑에 내추럴 오리지널 있는데 저는 항상 오리지널로 설정을 해두고 찍고요. 그리고 제가 해둔 뷰티 설정들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많이 해두진 않았는데 저는 얼굴형 같은 거는 슬리밍이나 막 작게 턱 줄이기 이러면 여기가 너무 뾰족해져서 제가 좋아하는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형은 건드리진 않았고요. 여기서 대신 매끈하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블러 처리되게 다음에 고화질 켜놨고 눈 크기를 한 20 정도 켰어요. 그 다음에 저는 웃을 때 팔자가 확 생기거든요. 그래서 팔자도 35 정도 올려두고 그 다음에 눈 선명하게 눈이 반딱반딱하게 다크서클 그 다음에 치아 미백 저는 이렇게 두고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이제 색감이 확실히 약해. 저 파란 하늘이 더 파래야 되고 저 수박 색감도 더 빨개야 돼. 먼저 무릎이 두 개가 다 보이는 게 그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3:4로 인스타그램 사이즈에 맞춘 다음에 꼭 얼굴을 가운데 두지 않아도 오른쪽을 저렇게 빼놔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이제 색감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설명했죠? 이렇게 풍경이 보일 때는 채도가 아닌 휘도를 만져야 된다. 그래서 휘도를 한 30까지 쨍하게 올려줄게요. 느낌이 조금 더 밝아지면서 내가 지금 이 태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제대로 좀 들죠. 하늘도 조금씩 더 쨍해지고 50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50까지 키워두고 대비는 제가 원래 항상 만지던 대로 과하지 않게 10 정도 올려주고요. 여기서는 색 선명도를 또 만져줄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지 이 파란 하늘이 아주 파래지고 수박 색감도 확 올라오거든요. 한 40 정도로 이렇게 밝혀준 다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텝 뭐냐? 이 얼굴을 보정을 싹싹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튠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막 얼굴을 깎고 막 눈을 키우고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우선 매끄럽게라는 기능 있죠. 코 같은 데가 지금 땀 때문에 살짝 떠있는 상태거든요, 화장이. 요런 데를 쓱쓱 밀어주면서 코를 좀 매끈하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테일이라는 요건데 디테일은 이런 귀걸이, 그 다음에 눈, 주얼리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더 반짝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런 귀걸이. 눈 흰자 같은 데다가 한 번씩 밀어주면서 적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진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저는 중안부를 조금 줄이는 그런 효과를 좋아해서 이게 모양 있죠? 모양에서 이 다듬기는 얼굴을 이렇게 깎아주는 거고 이 모양은 전체적으로 위치를 조금 바꿔줘요. 그래서 저는 이 모양으로 눈의 위치를 살짝씩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중안부가 확실히 조금 더 짧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죠. 아, 조금 민망한데? 근데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딱 보정을 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뭔가 색감, 제가 원하는 그 피부 표현,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이목구비 같은 거를 아주 조금씩 만지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원래 원본이 이런 색감이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약간 이 구역에 숨은 고수 아닙니까? 나름 저의 1급 비밀.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어떻게 보정해서 올리는지, 어떻게 찍는지 정말 A부터 Z까지 싹 다 털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어플들과 이 보정법에 좀 정착한 지 꽤나 오래돼서 거의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익은 상태인데 혹시라도 저랑 비슷한 색감 취향, 비슷한 사진 보정법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조금만 연습해보면 그냥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성 있고 예쁘게 여러분들만의 피드도 한번 꾸며보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